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라통 좋아. 여기는 국민 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라통 좋아. 여기는 국민 TV 시사를 맛있게 요리해드립니다. 김성수 최연의 맛있는 수다. 와우. 예. 신난다. 뭐가 이렇게 신나요? 방학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신나요. 아이들이 신나지 우리는 신나지가 않잖아요. 아빠 죽겠어요. 이게 국정원이 이렇게 네. 개판인데 뭐가 신납니까? 에, 국정원이 개판이더라도 즐겁게 투쟁을 하기 위해서는 네. 신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는 참 투쟁하기 싫어하는 굉장히 온순한 사람인데 참 이렇게 상황이 개판이니. 네, 상황이 개판이. 너무 우울합니다, 사실 요즘. 날씨는 덥고. 날씨는 덥고. 후덥지근하고, 진짜. 짜증나고. 네, 짜증나고요. 그런데, 사실을 제대로 밝히고 하려면은, 즐거운 마음으로, 또 잡았다! 내 이놈도 또 잡았다! 라는 생각으로 즐겁게 방송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이 중복입니다. 중복. 여러분들 그 복다름은 제대로 하셨습니까? 복다름 하셨어요? 그리고 혼자 맛있는 거 먹고, 무슨 아니 갑자기 아니 뭘 복다름을 했냐고 물어봤는데 혼자 맛있는 거 먹고 뭐야? 뭘 먹었냐면 이제 그 닭 먹었어요. 닭. 어 그럼 맛있는 거 먹었네. 햄버거 사이에 들어가는 치킨 닭. 예. 네. 저는 평양냉면으로 네. 제 속에서 남북한 화해를 일으키고 복다름을 하고 왔습니다. 네. 아 진짜 이렇게. 냉면을 쫙 들이키고 나왔을 때만 해도 와 진짜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다 내 것 같았지. 더위를 갖다 다 이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국정원에서 또 뻘짓을 해. 아, 나 미치겠어. 진짜? 자 풀어봅시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오늘의 주제는 뭘로 쓸까, 뭘 어떻게 그 제목을 달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거든요. 예. 그러다가 간단하자, 간단하게 국정원이 개판. 예. 국정원이 개판 시리즈로 나가 있습니다. 오늘 엔진 내면 안 된대요. 저는 뭐 별로 그 동의를 했던 건 아니지만. 아, 예. 네. 국정원이 개판이라는 것은 이제 네. 최유한 평론가의 개인적인 주장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우선 첫 번째. 예. 그러니까 국정원이 개판이라는 것의 이유를 우리가 하나하나 밝혀내기 위해서는 질문을 예. 좀 던져보자 이랬죠. 그렇죠. 첫 번째 질문. 자. 도대체 내국민들을 도감청 한 거야, 만 거야? 짜잔. 예, 네, 이거죠. 네. 내국민들의, 그러니까 내국인, 우리 국민들에게 대해서 도감청을, 그것도 해킹 프로그램을 심어서 했느냐, 아니냐? 그렇지. 만약에 안 했다고 한다면, 개판이다, 이렇게 말할 건 없죠. 왜냐면은, 그렇죠. 네. 국정원이, 뭐 나름대로 정보 수집 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정보 수집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내사도 하는 것이고 기계 장치 같은 것도 도입할 수 있는 것이고 기계 장치 도입할 수 있지 진짜. 그리고 당연히 간첩들을 갖다가 동감청 한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가 있는 일이잖아요. 네. 간첩들한테까지 우리가 뭐 근데 그래도 영장은 있어야 영장 돼. 있어야지. 그렇지. 영장은 근데 있어야 돼. 근데 솔직히 제 2015년에 대한민국에 간첩이 얼마나 있을까? 이것 또한 난 그거에 대해서 그거 제 의견이에요.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예전에 뭐 92년 동안 3년 이후로 네. 위에서는 돈도 없고 뭐도 없어서 92년 동안 3년도 이후에는 간첩을 내려보지 않는 게 정설이라고 하는 얘기하는 그런 남북 관계에 대한 전문가의 주장도 있었습니다. 예. 예. 근데 어쨌든 뭐 개인의 주장이라고 치고 네, 치고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인터넷이 이렇게 발달 모든 정보가 서로 교환되는 시기에 굳이 사람 내보내서 뭐 간첩 뭐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주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과연 일반 우리 국민들 내국인들 대상으로 도청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감청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 합리적인 의심에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했죠. 네. 우선 돌아가신 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네. 임모 요원이었죠. 네. 예, 국정원에서 과장급이었다고 네. 하고 5급입니다. 그러면 5급 5급이니까 사실은 그렇게 높은 자리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쵸? 실무를 총괄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그 자리죠. 그러니까 그 자리죠. 5급이면은 보통 어느 정도냐면은 동사무소 그 센터 동장님이 5급 정도 되나? 아마 그 정도 되지 않을까? 동장보다 약간 아래? 뭐 그 정도일 거예요. 뭐 같은, 예. 그러니까 이 정도 위치에 있는 분이
모든 일들을 다 했어. 혼자서. 혼자서. 그 도입, 그것도 몇 억 주고 다 사오고. 근데 이걸 한번 꼼꼼히 따져봅시다. 그런데 이분이, 딴 건 다 떠나서, 그, 돌아가시기 전에 지웠대는 거예요. 기록들을. 왜 지웠을까요? 아니, 우리가, 아니, 기록을 왜 지우죠? 보통 기록을 지우는 이유. 뭐 그 최회한 평론가 같은 경우는 기록을 지웠던 적이 있습니까? 뭐 내가 뭐 지운 난 떳떳하니까 뭐 지운 게 없죠. 떳떳하니까 옛날에... 진짜 지운 적이 없어요. 아 이런 적은 있지. 성적표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러니까 하드 디스크가 용량이 넘쳐. 그런데 정리를 하기 위해서 지우죠. 아이 부끄러워. 그렇죠. 아이 부끄러워. 용량이 넘칠 때 뭐가 부끄러운데? 용량이 넘치는. 몰라. 뭐 이상한 또 동영상 같은 거 깔아놓고 그러니까 진짜.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에, 셋 아빠다. 아유, 뭐, 씨. 그 다음에 또, 뭔가 바이러스가 먹거나 뭐, 그치. 의심되는 그런 파일이 나와. 당연하지. 그러면 이제 지울 지워야죠. 수가 있죠. 컴퓨터가 버벅대. 버벅대. 근데 자, 보니까 이제 뭐. 컴퓨터에 홀라당 다 뒤집어. 뭐, 그러면서 이제 지워.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유사에서 보면은, 대북, 그, 어떤 첩보작전을 했는데. 했는데. 그 관련 그 자료에, 이름이 있더라. 요원들의 이름이. 그래서 그 이름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서 지웠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아, 좀 이상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웠는데 아무 일 없었다. 아무 일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국인들에 그러니까 대한 내국인들에 감찰은 하지 않았다. 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아주 자기들한테 유리한 증거잖아. 그렇지. 그 유리한 증거니까 보세요. 아, 내놔야죠 오히려. 내국인들 사찰 안 했어요. 이렇게 보이면 그렇구나라고 할 텐데. 거기에 이름이 있어서 그렇다면 이름만 화이트로 지우면 돼요. 많이들 하시잖아. 아니 황교안 총리 들어올 때 화이트로 다 지웠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니 왜 그렇게 못해? 아니 그러면 컴퓨터에 있는 그대로 제출하려고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컴퓨터에 있는 상태에서 이름들에 대해서는 발설하지 않기로 각서 쓰고 정보 위에 속해 있는 그런 의원들한테만. 공개하면 되잖아. 아, 국회의원들 다 그런 거 지켜줘야 야당이든 여당이든 그거 국익에 관련된 거는 다 지켜준단 말이야. 그렇지. 요즘에도 그렇게 국익에 관련된 거를 갖고 뭐 안 다음에 국정원 저 요원 이름이 뭐였다라는 식으로 까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당신네들이 그렇게 불안해하는 통진당 국회의원도 없잖아 이제는. 없잖아. 그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자 그리고. 몇 가지 합리적인 의혹들이 나올 수 그렇죠. 있는 것들 보세요. 네. 자, 거기 안에 있는 누리꾼들도 그렇고, 이제 많은 기자들도 그렇고, 이제 공개가 되어 있는 공간에서 지금 특히나 시사인이 그렇게 하고 있죠. 네. 지금, 위크리스크가 공개한 그런 어마어마한 자료들. 자료들. 그러니까 국정원과, 또 그 해킹팀이 서로가 서로 메일을 주고받은 이메일. 그 자료들을 이제 싹 오픈했어요. 네. 그래서 누구든지 그거를 그 번역을 하거나 뭐 알아볼 수 있게 시사인에서는 그거를 우리 국민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여러분 그 해가지고 좀 우리 스스로가 집단지성의 힘으로 까봅시다 이러면서 까봅시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거기서 많은 그런 단서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카카오톡을 해킹해달라 그랬죠. 그렇죠. 그 이메일이 있어요. 네 맞아요. 카카오톡이라는 거는 난 지금도 써. 난 떳떳하니까 내 거 다 감청해라 이거야. 거 안 나. 카카오톡 일반 국민들 우리 국민들 다 쓰는 거거든요 거의 다. 근데 그거 해킹해달라는 이야기는 우리 국민들 감시 감독 감청하겠다는 소리 아니야. 자 이게 카카오톡이 아니라 텔레그램이다. 혹은 라인만 돼도 라인만 돼도 네이버 일본에서 거. 많이 씁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하겠는데 카카오톡의 유저는 거의 80% 이상이 한국인이에요.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웃긴다. 간첩도 카카오톡 쓴다. 예, 간첩도 카카오톡을 쓰는군요. 네, 진짜. 그리고 이제 갤럭시 스마트폰을 버전 업이 될 때마다 뚫어달라 그랬어요. 그리고 V3 모바일 2.0 딱 나왔어요. 모바일을 보안을 지켜주는 V3 모바일 2.0을 뚫어달라 그랬어요. 안철수 의원의 회사에서 만든 거죠. 그리고 또 서울대 공대 동창회 명부에 해킹 프로그램이 심어. 그리고 또 무슨 벚꽃 축제 뭐 소개하는 블로그에 해킹 프로그램이 심어. 떡볶이집 맛집 블로그에. 아니 이거를 무슨 뭐 외국 간첩한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간첩이 이 벚꽃 축제에 들려가지고 여자랑 같이 떡볶이 맛집을 가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서울대 동창회 명부가 필요한 거야?
예, 어쨌든 참. 이런 상황들이 다 오목조목 이메일을 통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사실상 내국인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리고 감청을 한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치. 이런 상황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최근에 그 시사인에서 이런 기사를 썼어요. 시티즌 랩의 비밀마크 제기라고 하는 그런 연구원이 있다. 근데 이 연구원이 이미 1년 전에 네. 그 바로 이 해킹 팀의 그 자료들, 자료들을 갖다가 연구를 해서 여기서 이 국정원과 해킹 팀이 오고 간 흔적을 찾았다라고 발표를 했어. 발표를 이미. 했어. 1년 전에. 1년 전에. 발표했어. 오마이뉴스 나왔었어. 그랬어요. 그래서 이 뉴스가 실리자마자 국정원에서 황급히 메일을 보낸 정황이 나오죠. 그 메일을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소는 좀 가려다. 아, 이것도 진짜 웃긴데. 나 진짜 아우 창피해. 우리나라 국정원에서요. 예. 5163 부대라고 하면은 국정원이라는 걸 다 알잖아요. 그 부대 이름을 쓰는 거 그래요. 그 부대 이름을 쓰는 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썼다고 칩시다. 네. 아니 주소까지 왜 까냐? 이해가 안 간다, 진짜. 아, 서울 특별시 서초구 내곡동에 뭐 주소에 있는 5163 부대라고 그러면은 야, 세상 다 알아. 국정원이라는 걸 그걸 계약서에 그 명기를 하냐? 그러고 나중에 저 이거 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거 가려달라고 얘기를 해? 읍소를 해? 근데 야, 도대체 나는 솔직히 돌아가신 분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이분이 진짜 이런 실수를 했다면 이분 진짜 교육 제대로 안 받았다. 20년 동안 사이버 보안 전문가라며. 그런데 삭제를 또 델리트 기기로 하셨다며. 델리트 기기로 했대. 이게 오늘 나온 보도인데요. 삭제를 할 때 20년 사이버 보안 요원 전문가가 자료를 삭제할 때 우리처럼 잘 모르는 델리트 키를 사용해서 삭제를 한답니다. 이러면 흔적은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남아있거든. 삭제 안 한 거나 마찬가지야. 이거 다시 복원할 수 있거든. 우리는 그래도 휴지통까지는 찾아가서. 우리는 그래도 휴지통까지는 찾아가서 또 한 번 삭제를 한다? 네. 그래도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그래도 그 상황이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뭐, 우리는 거기까지는 알아. 어디까지는 아니면, 이제 그 뭐야. 자료 하드디스크 그 뭐라 그래요 그 빈칸 채우기만 하는 거 쫙 한번 해주는 거 있잖아 뭐 저기 뭐 있잖아 그 끊긴 파일 찾고 뭐 이런 맞아, 거 맞아, 맞아. 그거까지 하면 조금 다시 유실하기가 좀 어렵다고 하지만 그것도 거의 100% 다 찾아내요 그 하드디스크 전문가들 그 보건 전문가들한테 가져가면 맞아. 그 정도까지도 거의 다 찾아내요 내가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런 게 있었어요. 이제 뭐 중요한 문서를 만들고 삭제를 했더니 내 위에 있던 선배가 그렇게 삭제하면은 남으니까 이렇게 하래요. 한글이었거든. 문서 작성하고 쫙 긁어가지고 다 삭제하는 거야. 그리고 그냥 그걸 다른 걸로 덮어가지고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삭제하면은 밑에 깔린 건 아예 안 보인다. 이런 것도 있더라고. 하도 많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있으니까. 이제 초보 수준이 이 정도를 알아. 근데 델리트 근데 키? 그냥 델리트 키로 삭제를 하냐? 야, 그게 사이버 보안 전문가야? 여러분 왜 이러세요 정말 진짜? 이런 식의 해명들이 지금 먹힐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 할아버지나 돌아가신 할아버지나 이거 아, 그 정도 아시고 우리 장인어른이 76이신데 그분도 델리트 키로 보안 요원이 삭제했다면 웃어요. 그리고 내가 참 제가 그 영화 미션 임파서블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그거 보면은 에단 헌트 요원이 정말 에단 헌트 요원을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기상천외한 막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야 진짜 우리나라 국정원 요원들도 저렇게 막 여기 할 수 얼굴도 막 만들고 네 그거는 막. 개뻥입니다. 아, 그러니까 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자체를 보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야. 한마디로요. 수준이 너무 낮다. 여러분 우리 저 국정원은 그냥 족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 하는 행동들을 보면요. 진짜. 그냥 회사네요. 회사예요. 그냥 회사인데도 보안의식 별로 없는 회사 같아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 너무 겁먹지 맙시다 우리. 네, 진짜. 예, 사실 별로 겁먹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거짓말을 하는 거는 너무 드러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티즌 램 얘기를 하다가 이제 좀 샜는데 전 세계 40억 개의 IP를 역추적을 했대요. 그런데 그 중에서 KT IP가 나왔답니다. KT. 간첩이 KT IP 씁니까? 나 진짜 미치겠어요. 아, 우리나라에 암약해 있는 간첩인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2012년 8월 26일부터 시작해서 2014년, 언제까지
여기서 스파이웨어를 계속 심었대요. 스파이웨어를. 근데 KTIP랍니다. 이게 하필이면 대선이 있었던 자, 2012년이야. 그러니까 아, 보세요. 진짜로. KTIP를 쓰고 뭐 앞이 211.51.땡땡땡땡땡땡땡이라고 하는 IP예요. 그 IP가 2012년 8월 26일서부터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스파이웨어들을 심는 식의 활동들을 했다는 게 까졌어요. 우리나라 연구요원이 아니라 빌 마크 잭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깠어요. 이 사람이 깠고, 그리고 심지어 빌 마크 잭은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이 스파이웨어가 어떻게 침투에 들어갔냐면 메일을 통해서 주로 침투에 들어갔다. 예,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여러분들 이메일 중에서 자기가 오픈한 소스가 있어. 그 소스를 긁어서 메일 검색을 해봐라. 그래서 그 검색돼 있는 메일이 어디선가 튀어나오면 당신 프로그램에 당신의 휴대폰이나 혹은 그 컴퓨터가 해킹 프로그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까지 했어. 그리고 또 마지막에 이 기사를 보면 맨 마지막에 아주 결정적인 한 방을 또 캉 날렸는데 SKT 텔레콤 유저로서 유저 사용하는 예, 사람으로서 갤럭시 노트2를 쓰는 네. 물리적으로 한국에 있는 물리적으로 한국에 있는 사람이 감청 대상 대상이다. 감청 타깃이었다. 타깃이었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자, SK텔레콤 씁니다. 갤럭시 노트 2 써요. 그래서 SK텔레콤 안 써. 아, 그래? 죄송합니다. SK 그 한국에 살고 있대요. 예. 예. 죄송합니다. 큰일 났다 이제. 저는 큰일 났다. 저는 SK텔레콤을 이러니까 봐 안 썼어요. 아, 근데 진짜 가능성이 예. 있는 게 2012년 대선 때 그 종편 나가가지고 욕을 박근혜 욕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이 사람이. 예. 그래서 아마 찍혔을 수도 있어요. 예.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상하게 뭐 무슨 뭐 날라오고 그러잖아. 뭐 나도 날라와. 이상한 뭐가 날라와요. 나 안 눌렀어. 링크는 절대 안 누르지. 우린 돈 사진 뭐 이런 것도 안 누른다. 네, 그럼. 돌잔치 뭐 결혼식입니다 뭐 이런 거 절대 안 절대 눌러. 안 맞아. 그 심지어는 검찰입니다 이런 것도 안 눌러. 네, 그럼. 절대 안 눌러요. 뻥이 아니거든. 그런 거 안 통해. 아, 그리고 제일 황당했던 거 그 나나테크 있잖아요. 예. 해킹팀이랑 그 국정원의 중간에 중개 역할 했던 예, 예. 나나테크의 허 사장이 캐나다로 도망을 갔어요. 도망갔지? 아니 근데 그거 사실상 이미, 방조했어요. 아니 이미 도망가는 거 출국 금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예, 도망가면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은 예, 타겟이 중국 내 한국인 목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중국 내 한국인이 카카오톡을 쓰네. 그렇죠. 아, 카카오톡 쓸 수 있어요. 쓸 수는 있어. 쓸 수는 있어요. 좋아. 그런데 예. 더 웃긴 게 뭐냐면은 샤오미를 사람... 안 쓰고 갤럭시 노트 2 쓸까? 그렇지. 그럴 수 있지. 아, 그래요? 그렇구나. 자, 그런데 한국은 명품이니까. 아. 삼성폰은 명품이니까. 그럴 쓸 수 있는 거지. 이러면 또 삼성 깐다. 아이고. 까는 거 아닌데. 칭찬한 건데. 자, 예.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정원의 다른 부서에서는 이번과 같은 일이 생길까 봐 진행도 못 했던 것을 애국심만으로 소신껏 추진한 분인데 사실도 제대로 밝히지 못한 채 떠나서 안타깝다. 이분은 거의 뭐, 이런 얘기를 보면 국정원 무슨 국장인 것 같아. 부서 앞에 다른 부서에서 야, 진짜 이런 대단해. 일이 생길까 봐 진행도 못하고 있는 거를 이런 내부 사정 어떻게 읽히잖아. 그리고 또 두 번째 애국심만으로 소신껏 추진한 분이다. 이게 뭐 의미인 줄 아십니까? 이거 개인의 일탈이다. 이 의미예요. 여러분 근데 참 국정원이 영수증 처리 없이 쓸 수 있는 돈이 1조 원 정도 됩니다. 나 깜짝 놀랐어. 엄청난 돈이에요. 맞아요.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네. 1조 원 정도를 쓸 수 있는데 그 1조 원을 과장이 그냥 쓸 수 있게 해줍니까? 어느 회사에서요? 아니 여러분들 기억 안 다녀보셨어요? 과장이 특수활동비 쓸 수 있습니까? 못 쓰지. 여보세요. 법인카드도 제대로 못 써요. 과장만 돼도 떨려가지고 손 떨려서. 그럼. 과장 정도 급인데 법인카드를 마음대로 유흥주점 같은 데서 긁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오, 그 회사 좋다. 굉장히 센 과장이야. 굉장히 센 과장. 아, 저 회장님 아들이거나 뭐 그러겠다. 그렇지. 뭔가 비밀 업무를 딱 이렇게 부여받은 그렇지. 사람들. 오케이, 오케이. 그래도 나중에 가서 정결했다고 해서 해명해야 돼. 보고서 써야 돼요. 그럼. 과장급이에요. 근데 이게 8억인가 들어간 거죠? 8억 9천. 8억 9천. 예. 9억이네. 예. 이걸 가지고 혼자 다 정리하고, 이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개인적 일탈이다. 자, 아, 좋은 건 좋은 이 나나테크라고 하는 회사는 보면은 국정원과 거래를 하는 3년 동안, 예. 거의
다른 업무들을 안 한 것처럼 보여요. 다른 데랑 활동들을 안 한 것처럼. 이것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주는 돈으로 다 했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나나테크는 사실상 국정원의 조력자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난 실제로 이 화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조력자라고 해도 이렇게 내부에 내부의 내부 사정을 훤히 다 잘 알아. 네. 이런 분을 왜 밖으로 나가게 그대로 방치했을까요? 맞아. 당연히 불러다가 구속까지는 아니더라도 참고인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뭐 아직까지 범죄 행위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이 죽음으로써 이제 공소권 없음이 됐기 때문에 다 그런가? 덮을 수 있으니까. 야, 진짜 놀랍다 그러면 진짜 놀랍다. 자 그리고 하여튼 그러니까 첫 번... 결과적으로는 우리 한국 사람 민간인을 도감청을 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근거들이 이렇게 있어요. 심지어는 정황이지만 실제로 박근혜 정부 2년 말기에 접어들면서 굉장히 여러 정부 부처로 공직자들의 기강을 잡겠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을 들어서 네. 내부 비리들을 많이 캐고 다녔다는 얘기가 우와, 있어요. 뭐 들은 게 있구나. 내부 비리들을 많이 캐러 다녔다는 거예요. 당연히 국정원에도 그런 푸시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그런데 이미 이전에 해킹 프로그램 깔아놓고 있었던 사람이야? 그럼 그 사람한테 푸시가 더 내려갔지 않았을까? 장관들한테 그 폰 쓰라고 해줬잖아. 장관들한테 폰을 갖다 특별히 따로 줬어. 그렇지. 따로 줬잖아. 삼성폰을 줬네. 그렇지. 그때. 삼성폰 갤럭시도 그러니까. 줬잖아. 와 무섭다. 이렇게 공직자들을 갖다 잡는구나. 오, 이런 방식 너무 좋다. 그 맨 윗선에 있는 사람은 다 한마디 어느 장관은 어디서 뭐하고 있고 어느 장관은 어디서 뭐하고 다 알고 있다는 거 아니야. 못나 세상에. 누구랑 뭔 얘기하고 있다. 나 욕하고 있다. 그거 다 듣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 소름 끼쳐. 세상에. 이럴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이럴 가능성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럴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아니라고 입증을 하셔야 돼요. 맞아요. 근데 지금처럼 국정원이 와가지고 뭐 한 4시간 동안 살펴보라고? 야 그거 갖고 어떻게 하니? 솔직히. 아우 선수끼리 왜 그래. 그냥 IT에 문외한인 사람도 한 3시간 4시간이면요. 솔직히 거기에 있는 자료들 중에서 얼마나 볼 수 있을까? 글쎄. 뭐, 문서 목록 보는 것도 한두 시간 걸릴걸? 그렇지.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가도 그런 힘들 거야. 이상한 말 하지 마시고요. 그냥 지금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그 임모라고 하는 분이 썼던 임모라고 하는 분이 썼던 컴퓨터들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기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 무슨 컴퓨터 썼고 뭐 이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기록이 남지. 그거 딱 공개하고 그분이 썼던 컴퓨터 하드 다 주시면 돼. 아 전문가들 한번 검토해 보게. 하드 다 디가우징돼 있고 이러면 이거는 정황 그치. 된다. 정황 근거. 디가우징이라는 건 싹싹 그 컴퓨터를 완전히 자료를 삭제하는 거. 어떻게 삭제하냐? 뭐 모르죠. 하여튼 전문적인 걸로 완전히 어떻게 삭제하는 삭제하냐면 거. 저 프루드사라고 하는 여러분 맞다. 그 프루드사 드라마 보셨죠? 거기 보면은 김수현이 테이프 지워갖고 오라니까 테이프에 이름을 막 화이트를 지워. 화이트를 지우고 있어. 그거 그러니까 아니고. 네, 보안 전문가가 이 질환을 했다는 거야. 너희들은 딜레이트를 키로 참. 근데 옆에서 이제 선배가 딱 그거 갖고 가서 그 포맷이라는 그런 기계에다 딱 집어넣고 딱 꺼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기가 싹 정렬이 새로 되면서 자기 정렬로 하는 거. 그러면서 모든 내용들이 완전히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임모 그 직원 임모 씨의 컴퓨터가 달라고 그걸 또 줘서 확인해 본 결과 그 디가우징 돼 있다. 자기 정렬 돼 있다. 하면 이게 뭔가 있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썼던 하드를 내놔. 그리고 또 좀 이건 세지만 그 국정원에 분명히 도감청과 관련돼 있는 그런 하드가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 아, 서버를 갖다가 이렇게 운영을 할 때 뭐 막 섞어서 운영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료를 보관하면 서버가 있다고 한다면 도감청을 전문적으로 하는 서버가 있을 거 아니야. 거기 하드 내놓으면 되잖아. 가장 결정적인 건 뭐냐면 임모 씨가 사망하는 그날 휴대전화로 누구랑 통화를 했는지 어떤 통화를 했는지에 대해서 조사 안 했다는 거야. 그런 조사 그거 조사해야지. 근데 그걸 조사하지 않고 나서 뭐 너무 빨리 가지 말고 일단은 이제 도감청이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의혹으로 제기할 수 있는 것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걸 갖다 다 얘기를 하려면은 밤은 새야 되고 그리고 나는 그것도 필요 없다고 생각해. 솔직히 말해서 아니 번호판 바꿔달기 하고 뭐 이런 거 그럼 아니 그걸 하라 그래. 그래.
도감청만 안 하면 되는 거지, 솔직히. 그치. 도감청 안 하면 되는 거지. 물론, 청부살인을 했다거나 이런 일들, 그러니까 살인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의심이 있어서 번호판이 이런 문제를 얘기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건 굉장히 지엽적인 거고. 지엽적인 거죠. 지엽적인 거에 매몰되지 말고, 도감청 했느냐야. 해킹 프로그램 심어서, 자, 해킹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순간,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게 되는 거죠. 거예요. 예, 예. 그것도 영장 없이 했어? 그러면 또, 역시 이것도, 그 수사에 관련되어 있는 국정원법이나 이런 것들 갖다 위반한 게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런 법 위반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만 명백하게 하면 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답을 하라고.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국민들,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도청과 감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이 우리 관심사여야 되고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자, 나머지 문제가 풀어져야 된다는 여기서, 겁니다. 여기서 한마디, 한마디로 전부하고 싶은 건 김무성 대표가 그랬죠. 아니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해킹 프로그램 깔 수 있는 거다 활용할 수 있는 거다 웃기지 마세요 진짜 까고 있네 까고 있어 정말 그게 무슨 양아치나 조폭이냐 그런 나라들이 정말 후진 나라들이야 그런 나라들로부터 우리는 이제 벗어났잖아요 OECD 가입했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룰을 지켜가면서 해야 돼요 그럼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한테 도감청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범죄 의혹이 있는 사람들 예? 그 사람이 간첩이거나 네. 간첩 의혹이 있거나 혹은 뭐 해외로 우리 정보를 뭐 빼돌리고 있거나 네. 뭐 이런 제보가 들어오거나 혹은 그런 정황들이 있거나 그래서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된다면 그 수사 사실 적시해 가지고 영장 청구하라고 영장 청구해 가지고 딱 도장 나오면 도감청 하면 되잖아 근데 어디서 해킹 그치. 프로그램을 해킹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국민들을 이중, 삼중으로 속이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여기 RCS 같은 경우는 지금 이태리 해킹팀의 RCS는 모든 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냥 전화 도감청이 아니에요. 아니야. 네. 네? 그러니까 국정원이 국정원으로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은 그러니까 필요하다면은 법원에다가 이거 필요합니다 해서 영장 받아서 법대로 하라고 그렇지. 법대로 어차피 그렇게 해서 나중에 알려줘야 되는 거죠 법도 나중에 나 당신 도청 감청했다고 알려줘야 돼 그 당연하지 나중에 영장 다 받아서 예. 그러니까 국정원이 대한민국의 안보와 이거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거 국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잖아 법원으로부터 영장 받아서 도청 감청해.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이따위 해킹 프로그램으로, 해킹 프로그램 통해서 국민들의 낱낱이 움직이는 것까지 보이지 않는데 이거 사진 찍힌 데잖아. 아, 그리고 있잖아. 좀 쪽팔린 거는, 이태리 해킹 업체한테 왜 구입을 하냐? 진짜. 야, 국내 해커들도 최고야. 어? 차라리 국내 해커들 모집해. 야, 근데 국내 해커면 말 나간다가 봐, 그런 거래.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그러니까. 뭔가, 저게 있었던 거 아니야. 아니, 내국인들을 갖다 도감청할 그런 생각이 아니었으면 말라갈까봐 국내 것들을 왜 안 써요? 글쎄 말이야. 예? 정당하게, 저는요, 국정원이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기관이 되어야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요. 그리고 정보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국가 경쟁력이기 때문에 국정원에 대해서 예산 편성하는 거 절대로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 국정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젊은이들 그렇게 들어갔을 거 그렇죠. 아니에요. 자긍심을 느끼면서 그럼.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그리고 국정원 요원들 정말 쪽팔리지 않냐? 지금 쪽팔리지 않냐? 쪽팔리지. 지금 뭘 캐고 있는 거냐? 지금 기껏 들어가가지고 일을 하려고 했더니만 다들 저 댓글 달라고 하고 댓글 이제는 뭐 국민들 뭐야 솔직히 그 사람이 고위공직자든 뭐든 그 사람이 첩이 있던 뭐 아니면 무슨 뭐 어디 술집에 가가지고 깔라가 됐던 그거를 왜 까고 앉아 있어야 돼 그걸, 일만 잘하면 되지 그걸 대한민국 국정 요원들이 뒤를 캐고 댓글 달고 PC방마다 옮겨다니면서 댓글 달고 이러면서 이것이 국가 안보를 위한 일이라고 스스로도 생각하나? 그러지 않지. 우리 자랑스러운 국정원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국정원 요원들이 될 수 있게, 제발 정권을 잡는다는 사람들, 이따위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가 바로 그분들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예요. 예. 자, 도청과 해킹 문제가 어느 윗선까지 인지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느 윗선까지 인지하고 있느냐. 일단 어제 신경민 의원이 깠죠. 예. 시니어 매니지먼트. 시니어 매니지먼트. 예, 시니어 매니지먼트를 대문자로 둘 다 표기한 그런 이메일이 까졌어요.
무슨 의미예요, 그게? 시니어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말이 고위급 그러니까. 임원이란 뜻인데. 그게 어디까지냐, 이거지. 근데 이게 보통 이제 대문자로 딱 쓰게 되면, 보통은 그 회사의 탑. 짱. 그러니까 국정원장이지. 국정원장이네? 근데 더 위로 올라갈 수도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근데 대부분 관행적으로는 이제 국정원장을 지칭한다고 합니다. 그럼 국정원장이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알았다는 거 아니야, 해킹 프로그램을 사는데.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알지만, 이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이 돈은 과장급이 마음껏 자기 전결로 쓸 수 없어요. 결제를 올려야 돼. 그럼. 이 돈은. 그럼 누구한테 올렸겠어? 최소한 국장은 알아야 되는 거야. 국장급 가야 이 1조 원에 되는 돈을 갖다가 좀 쓸 수 있는 거야.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까발려 보자고요. 어? 국정원장이나. 네. 국정원의 국장급 정도 돼야 네. 일조원을 갖다가 좀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거지 과장이 그걸 어떻게 써? 그 난 진짜 그 과장이 8억 9천 그렇게 썼다라는 거 보고 우아했거든. 근데 혼자서 야, 했다잖아. 그럼 분명히 누군가한테 결제 올렸고 그럼. 결제에 도장 찍었을 거야. 그리고 당연히 국정원장도 찍었겠죠. 그렇죠. 근데 모르고 찍었을까? 아니 아무리 그때 당시에 국회 국정원장이 원세훈에다가 그다음 남재준으로 이렇게 갔는데 근데 시니어 매니지먼트로 언급되는 그 사람은 남재준 국정원장이에요. 왜냐면 그때 시티즌랩에서 시티즌랩에서 까고 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 신분이 노출될까봐 두려워한다라고 하면서 이메일을 주고 갈 때 그때 대문자 시니어 그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때 당시는 남재준 국정원장이었죠. 남재준이었다. 예. 그래서 남재준 국정원장이 이게 까지는 걸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럼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알고 있었다는 거지. 나와서 증언하세요. 그러면 증언하세요. 그러면 되게 웃긴 게 지금 그 국정원장이 민간에 사찰하지 않았다. 만약에 그 증언하면 이병헌장 이병헌. 그러니까 어떤 처벌을 받겠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내부에서 예. 그 국정원장을 속였다는 거네. 그렇지. 만약에 이병헌 원장이 몰랐다 그러면 남재준 원장까지는 알았다는 강력한 그치. 정황적 증거가 나왔고요. 근데 이병헌 원장이 몰랐다 그러면 이병헌 원장은 허수아비야. 허수아비야. 밑에서 휘둘린다라는 거지. 그런 그러니까, 사람을 왜 국정원장 앉혀놔? 자, 얼마 전에 이병헌 그 원장이 분명히 민간 사찰은 없었다. 만약에 이게 드러나면 어떤 처벌이라도 감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강하게 얘기했어요. 이병호 국정원장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알아봤더니 네. 이분은 그렇게 몰상식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법한 상황으로 해킹 프로그램을 활용해 가지고 도감청을 일상적으로 하게끔 그거를 주도하고 이럴 사람 아니라는 거야. 다시 말해서 원세훈하고 비교해 봤을 때 하늘과 땅의 인격이 하늘과 땅이래. 그런데 그런 분이 몰랐다고 하면 진짜 몰랐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와. 아, 그 안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온다고? 그 안에서는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해서 나온다. 그러니까 제가 국정원 안에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허성구 대표보다 못한 사람이야. 그렇지, 왜 맞지, 그래? 맞지. 나나테크 허사장보다 못하다. 그렇지. 그렇지, 당연하지. 그 사람이 당연히, 그 사람은 조력자고. 근데 이제 이병호 원장에 대해서 네. 애초에 처음 이 사람이 국정원장으로 내정이 됐을 때, 당연히 우린 또 취재를 하죠. 또 알아보죠. 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럴 때 나와 있는 분이 이 사람은 사실은, 외교관한테 스타일이다. 그러니까 사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외교관한테 스타일이다. 되게 점잖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얼마 전에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했을 때 절대 안 했다. 처벌까지 받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한때 이거 뭐지?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전체 그림이 짜맞춰가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부에 있는 국정원 그러니까 즉 예전부터 요짓을 했던 고세력들이 국정원장을 속였다. 이 결과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국정원 내에도 권력이 환장한 새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지. 그러면 있지. 그 새끼들이 분명히 대선 때 캠프에 기웃거린다니까. 당연하지. 그러면서 캠프에 기웃거리다가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밀약. 그랬으면은 또 지금처럼 솔직히 말해서 지금처럼 청와대 문고리들이 강력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면 분명히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국정원장 모르게 뭔가를 할 수가 있겠지. 그렇구나.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그러면 사실은. 자 굉장히 강력한 추론. 국정원은 대통령의 직속으로 되는 하나의 공조직인데. 그렇죠. 여기에 사람을 심고 네. 사람을 심었으면 그 외에 다른 사조직으로서 또 역할을 한다. 그러면 아니 우리가 원세훈 국장이 그 댓글 그 심리 전단을 어떻게 운영했는지 한번 보세요. 그 심리 전단을 거의 원세훈
그 국정원장이 거의 어떻게 보면 친히 관리하다시피 했잖아. 그쵸. 그러면서 국정원 내에서 이 특별한 라인을 정말 권력의 사유화를 위해서 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이걸 보면 만약에 이 프로젝트가 임모 씨, 죽은 임모 씨의 단독 범행이 아니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한다면 예. 아닐 가능성이 너무 높죠. 이게 너무 높은데 근데 국정원장은 몰랐다 그러면 의심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어떤 라인이 있는 거야. 어떤 프로젝트 팀이 있어. 맞아. 그래서 그 프로젝트 팀이 국정원장을 통과하지도 않고 거기는 반드시 국장급 정도는 껴 있어야 돼. 그래야 이 돈을 쓸 수 있으니까. 그림이 그려지네요. 국장급 정도의 어떤 사람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짓을 했다는 거예요. 국정원장 싹 돌려놓고. 이거는 소름 돋는 얘기야. 야, 이거. 이거는 기본적으로 기강문란이 아주 극에 달아 있는 거고, 권력의 그 어떤 주구가 된 그런 일종의 매수된 인간들이 있다는 거야. 우리의 국정원 조직 안에. 나 소름 끼친다. 그러니까. 그 권력이 환장한 그 인간들이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잖아요, 또. 그렇죠. 이게 이제 드라마에서 나왔던 드라마에 보면 일부 전체적으로 모든 조직이 그렇지 않은데 일부 어떤 강경파, 라인들이 강경파 내지 뭐 이렇게 그렇죠. 이런 데가 그런 애들이 모반 일종의 쿠데타를 하잖아. 그치. 그런 것들을 봤잖아 드라마에서. 이런 일은 아니길 빕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둘 중에 하나라니까 국정원장에 그럼 국정원장이 알았으면 당연히 대통령도 알지. 솔직히 말해서 저는요 어떤 특정한 라인이 독단적으로 일을 했건 아니면 국정원장까지 다 보고가 됐건 간에 청와대는 알 가능성이 90%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예, 추측이에요. 추론입니다. 예. 제 의견에 불과합니다. 예? 허위사실 유포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분명히 합리적으로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4개월에 한 번씩 청와대에 보고한다며요. 그러니까 두 번째 얘기가 바로 지금 도청과 해킹의 이 문제가 어느 위성까지 돼 있는가, 이것이 두 번째 문제라면 바로 이제 넘어갈 수 있겠네. 예. 세 번째가 바로 국정원이 사유화되어 있는가. 그렇죠. 이 문제로 연결이 되는 거야.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한 문제냐면은 자, 첫째. 국정원이라고 하는 정보기관이 국민들을 해킹 프로그램으로 속이면서 도감청을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네. 이 일을 누가 그럼 기획하고 주도해서 했느냐예요. 아, 여기서 언론이 아니지 경찰에서는 그 임모 씨, 그 임모 씨가 단독적으로 했다는 거야. 개인적 일탈이잖아. 그리고 또 국민들을 도감청한 적은 없다는 거야. 그렇지. 일종의 연구하다가 이것저것 실험을 해본 정도로 끝냈지 절대 도감청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일을 그런 식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끝내려고 하니까 의혹이 사라지지 않고 자꾸 카드라가 나오고 유언비어가 돌고 그러는 겁니다. 맞아요. 아니 8억 9천을 들여가지고 무슨 이 국정원만 생각해보면 정말 깝깝한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런 얘기 했어요. 이건 뭐 전 들은 얘기니까. 왜 옛날에 역사상 처음으로 수평적인 정권 교체를 1997년도 했지 않습니까? 예. 김대중 대통령 당선되면서 그 다음부터 그 겨울에 세곡동 골짜기에는 서류 태우는 내내 서류만 태우는 연기가 풀풀풀 흘렀다. 지금 뭐냐면은 수십 년 동안 그전에도 중앙정보부, 안기부 이렇게 쭉 이어오는 정보부처에서 그 많은 정보를 다 태워 없앴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국정원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최고의 뭐랄까 국가 안보 집단이죠. 국가 안보 집단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국가 안보 집단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 안보, 권력 안보를 위해서만 일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국정원이 주로 뭐랄까 활동을 하면서 뭔가 우리들한테 들려오는 소식이 어때야 되냐면 뭐 IS를 뭐 어떻게 응징하는데 국정원의 힘이 있었다더라. 이런 게 막 전설처럼 막 나오고. IS의 무슨 자살폭탄 테러의 어떤 계획을 미리 포착하고 그래서 방어를 해서 뭐 저 아랍의 어린이들 몇 명을 살렸대더라. 멋진데? 이런 거에 국정원 이름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치. 한국인이 테러 집단에 잡혀 있는데 국정원 요원들이 작전을 해서 그 사람을 갖다가 구출시켰대더라.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뭐 그 고유한 그런 어떤 산업 그 비밀들이 산업 비밀들이 네. 산업 스파이들에 의해서 밖으로 빠져나가는데 그것을 어디서 맞다. 체포했다라더라. 근데 국정원이 결정적 역할을 했대더라. 이런 소식이 들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좀 짧 것 같아. 그러면. 그런 게 국정원이 하는 일 아닙니까? 그치.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북한과의 관계 모색을 갖다 하고 북한을 갖다가 적절하게 관리를 하면서 거기서부터 오는 그런 어떤 확고한 정보들을 토대로 우리가 북한에 대한 전략을 세우게끔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국정원이 김일성이 죽은지도 모르고 있어. 글쎄, 김정일이 죽은지도 모르고 김정일이 있어. 죽은지도 모르고 있어. 모르고 있어. TV 보고 알아. 어? 이 얼마나 황당한. 그리고 건가? 국정원이 나와가지고 막 갑자기 뭐 누가 총살로 죽었는데 뭐 뭘로 죽었다고? 뭐? 이따위 얘기는 하고 있고. 그런데 그 갑자기 그 다음에 기록영화에 나오니까 어? 아닌가요? 그렇다. 자, 이게 국정원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실제로 국정원의 역할이 그 대북용뿐만 아니라 테러나 마약 밀수나 국제범죄 방지까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누군지 모르지만 국정원 요원으로서 이번 일에 대해서 굉장히 창피하고 정말 자괴감을 느낄 이제 애국적인 그런 국정원 요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댓글 다는 너무 창피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전체 움직임이 흐름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라는 거야. 뭐냐? 내가 제일 기가 막힌 게 뭐냐면은 이번에 국정원 요원들이 집단 성명서를 냈다? 사상 초유의 일이야. 전 세계적으로 쪽팔린 겁니다. 완전히 전 세계적으로 쪽팔린 일이에요. 어떻게 정보기관이 집단 이 사람들 공무원들이잖아. 공무원들 공무원 단체에서 못하게 돼 있잖아요. 아유. 노조를 만들면 되지. 공무원 노조. 아, 그럼 국정원 노조 만들어지나? 노조를 만들어. 국정원 노조 만들어지나 보다. 그치? 노조 만들고 그냥 이름 다 연명하고 그러지 뭐.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 그 옆에 하면 되지. 전화번호 쓰고 주소 적지 왜. 네. 어? 그렇게 해가지고 성명서 발표하고. 돌리고. 그래. 그럼? 야당이 우리 공격하고 있다 해가지고 딱 하고. 그럼 되겠네. 그냥 천혜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정말 좋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 안기부에서 국정원으로 이름 바꾸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정보는 국력이라고 했어. 정보는 국력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지금까지 왜곡된 정보로 국민들 탄압사고 국민들 잡아가고 고문하고 그래 민주주의 죽이고 그걸 당신들이 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거를 다 용서해주고 정보는 국력이다. 이 얼마나 멋진 얘기야. 근데 그거를 다시 거꾸로 돌려가지고 민주주의를 이렇게 왜곡시키는 데 사용하고 있어? 그러고도 당신들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세를 받아먹는 공무원들이야? 눈물 날라 그러네 진짜. 그러니까 진짜. 지금 우리가 국정원에 대해서 바라보는 인식 중에 조금 저는 좀 과한 그런 어떤 판단들이 있다고 봅니다. 국정원이 무슨 예를 들어서 되게 세련됐다? 그 저기 뭐야 뭐 그 영화 속에 나오는 에단 헌트, 에단 헌트처럼 뭐 임파서블한 그런 뭐 그 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집단은 아니에요. 그 어떻게 보면은 정부 조직 중에서 정보를 다뤄야 되는 그런 조직이고 뭐 대테러, 뭐 대마약, 뭐 국제 범죄, 뭐 이런 것들을 갖다 다 다뤄야 되고 북한에 대한 어떤 그 정보 관리 또 뭐 북한에 대한 어떤 동향 탐색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행동거지를 밖으로 많이 못 드러내는 그렇죠. 그렇지만 국가기관이에요. 그리고 국가기관은 당연히 법 아래에 있는 것이고 법을 준수하면서 움직여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국정원이 어마어마한 조직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 김무성이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국정원 정도는 해킹 프로그램 써도 되지 않느냐?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국가기관이 있고 헌법 아래 법 아래 다 놓여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수하면서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맞아요. 그리고 또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그만큼 자기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을 그럼요. 해야 되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계약서에다가 회사 주소 막 적고 이러지 마 이러면 안 되는 돼. 거고 우리가 가르쳐줄까? 진짜로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 아유. 또 좀 억울한 일이 있다고 해서 그걸 집단 행동 연소 돌리고 이따위 짓 하는 것 아니고 실제로 더 정말 마땅히 해야 될 일은 정말 제대로 정보 수집하는 일이나 정보 수집된 정보를 활용하는 일이 국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자부심과 그 시스템 하에서 일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인식으로서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 세 가지 정도 짚었어요. 첫 번째로는 정말 내국인 상대로 도청 감청을 했느냐 그 문제 하나하고, 두 번째로는 정말로 이 도청 감청 지금 이 상황이 윗선 어디까지 알고 있느냐,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로는 정말 국정원이 대한민국 국민의 국정원으로 제대로 운영되고 사유화된 건 아니냐, 아까 막 소름 끼쳤는데 그래도 열받았는데 이 세 가지 짚었어요. 그런데 상황이 대한민국을 홀라당 이렇게 뒤집어버리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왜 청와대는 아무 말 없어? 아몰랑. 아몰랑? 아몰랑? 4대 개혁 얘기하고 계신데, 아휴. 무엇을 위한 4대 개혁인지 모르겠어요. 자, 네. 그러니까 정부나 국정원이 무슨 말을 한들 국민이 지금 이렇게 믿겠습니까? 도청이 없어졌다고 주장하는 국민이 믿을 때까지 스스로 증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얘기는 누가 했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상임위원회 위원 때 얘기했던 거예요. 이게 X파일, 삼성 X파일, 안기부 X파일이구나. 사건 조사 결과가 나오니까 이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했던 사람은 지금 그 당사자가 그분은 안 계셔. 그분은 안 계신가? 어. 그분은 대통령이 아니셨잖아요. 아, 아니었으니까. 어. 그러니까 대통령일 때와 야당 대표일 때가 다른 분이신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인격이 바뀌신 것 같아.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얘기를 그러면, 하실 리가 없지. 그러면 이거 대통령일 때 한 얘기는 어때?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정원은 뼈를 깎는 황골 탈퇴에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그 또 댓글, 다시 댓글 논란 때 그러셨죠? 아니. 네. 반드시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것. 4월, 그러니까 2014년 4월 15일 서울시 공무원. 아, 공무원 간첩 사건. 공무원 간첩 사건. 예. 조작 사건이지. 조작. 간첩 사건 아니라. 이럴 때 대통령이었거든요. 이 얘기를 했었어요. 국정원이 뼈를 깎는 한골 탈퇴가 안 돼 있잖아요, 지금. 반드시 강력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상황까지 왔지 않습니까? 근데 청와대는 아몰랑이에요. 지금 사실 그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왜냐면은 시민사회단체가 국정원장과, 네. 또, 어디죠? 지금, 그, 일단 국정원의 그 직원인가요? 네. 그, 같이. 아, 고소한 거? 네, 고소를 했잖아요. 고소를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리가 만무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은, 만약에, 이건 만약이에요. 이제 도감청이 있었어요.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도감청을 했었어. 그러면 대기라면은 국정원한테 도감청 시킬 1순위를 누구를 꼽겠어요? 정치적으로 반대파? 정치적으로 반대파를 갖다 꼽겠어요? 저는 검찰을 제일 먼저 하겠어요. 검찰을? 저라면 검찰을 제일 먼저 하겠어요. 검찰이 사실 무소불위에 걸려가고 있잖아. 그렇지, 현재 그렇지. 그렇잖아. 머리 좋은데? 예. 네, 그래서 뭐 혹시라도 부집살림을 하고 있진 않은지. 숨겨놓은 애는 없는지, 아니면은 뭐 혹시라도 이전에 돈을 받아먹은 건 없었는지, 뭐 그런 것들을 먼저 캐겠어요. 최동욱이 그렇게 해서 걸린 건가? 그건 모르죠. 모르는 거죠. 네. 네. 그런 의혹은 가질 수 있는 거죠. 최요한 평론가의 의혹일 뿐입니다. 가질 수 있는 거죠. 가질 수 있는 거죠. 네, 네. 어쨌든 그러니까 검찰은 내가 보기에는 국정원한테 꼼짝 못할 거라고 봐요. 꼼짝 못할 것이다. 그렇구나. 특히나 이 도감청을 주도적으로 이렇게 했던 어떤 사람, 그의 국장이든 원장이든 누군가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정보를 다 갖고 있다고 하면 더더욱 못할 것이다. 오케이. 이제 여기서 이제 영화 속에 나오는 장면이 있는 거야. 앞에서 이제 검사가 막 열심히 이제 까고 막 이러면은 은근히 딱 만나는 거지. 아. 일식집 같은 데서 딱 소라대 따라주고 녹음된 거 하나 딱. 이건 영화 많이 봤어. 드라마나 영화에서의 일이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검찰은 어차피 수사를 제대로 못한다고 한다면 그럼 결과적으로는 지금 특검으로 가야 되는데 글쎄. 특검법이 개판이잖아. 그렇지. 대통령이 특검을 갖다 임명하게 돼 있는데 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특검 계속 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최동욱 같은 사람이 특검한다 그러면 까실 거 아니야. 그렇지, 또. 그래야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수사를 누가 참나. 당신하고 내가 할까? 어떻게 우리는 수사권이 없어? 우리는 없어. 예, 없어요. 지금 검찰 기소 독점주의로 검찰만 이게 기소할 수 있고 수사할 수 있고 경찰 수사. 그래서 이 기소 독점주의 깨자고 하는 게 검찰 개혁의 핵심이었는데 이거 여태껏 못 하는 거 아닙니까? 4대 개혁에 근데 왜 검찰 개혁은 빠져 있을까요?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예. 이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예. 한두 가지래야지. 거의 대부분 그 4대 개혁으로 피보는 사람들은 대개는 서민들이야. 그렇지.
뭐 연금 개혁 무슨 뭐 또 뭐 네. 노동 개혁 노동 개혁 아, 노동이 왜 개혁돼야 돼요? 나 진짜 묻고 싶어. 뭘 개혁하는 건지 모르겠어. 재벌이나 개혁하세요. 재벌이나 제 552조 쌓여 있는 사내 유보금에 대해서 한 마디도 얘기 못하면서 국정원이나 개혁하고 좀 아, 진짜 왜 이러십니까 정말? 우리들이 보기에는 검찰 개혁, 국정원 개혁, 재벌 개혁 이 3대 개혁하면은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사회는 OECD에 걸맞는 나라 됩니다. 진짜. 사실. 아유, 이제 자,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그렇습니다. 정리를 좀 합시다. 그 제가 깜짝 놀란 게요, 5.163 부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5월 16일 날 새벽 3시에 한강 다리를 목숨 걸고 박정희가 건넌 것을 기념을 해 5.163 부대. 목숨 걸고 얘기하니까 굉장히 비장하게 느껴진다. 권력 잡으려고. 그러니까. 그런데 예. 살이 사욕에 넘쳐서. 그렇지. 예. 근데 그거를 김대중 노무현 이 시기에도 계속 사용했다는 거 아니야, 자기들끼리는. 그런 본능이 있는 거야. 그게 그 본능일까 아니면은 다른 거 얘기할까? 새로운 이름을 만들기가 어려워서 그랬던 거 다른 거 얘기할까? 7452 이 부대라고도 맞아요. 이것도 썼어요. 이제 쓰고 있는 이름 네. 중에 하나. 이게 뭐냐면 7월 4일 남북공동성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74 남북공동성명을 위해서 5월 2일 날 그때 중앙정보부장이었던 이우라기가 북을 넘어갔다 해가지고 그때 중앙정보부를 7452 지금도 쓴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세계문화사라는 이름은 왜 쓰는 거지? 세계문화사는 바깥에다가 출판사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세계란 뜻은 뭘까? 세기 세상을 일으킨다? 뭐 자기만의 세상을 새롭게 만든다? 이런 뜻인가? 그런데 이 세살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군사 독재 정권 때 했었던 그런 답습 그 했던 거를 그대로 지금 와서 답습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 사찰하고 그때보다 훨씬 더 세련된 그 기법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사찰하고 잡아가지 못하지 지금 상황이 큰일 나니까. 그런데 다 살펴보고 뒤 캐고 막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버릇을 버리지 못했어요. 네. 근데 그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네. 요원들이 버리지 못한 건지 아니면 정권에서 권력에서 버리지 못하고 이걸 자꾸 사유화하려고 하는지. 권력이 그걸 버리지 못하면요 반드시 중간에서 그 분탕질을 치는 그런 인간들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탈난다. 그래서 자기가 막 이렇게 팀 짜서 갖다 바치고 막 이러는 인간들이 나타나기 마련이고요. 그런 인간들이 지금 준동하고 있다면 국정원은 마땅히 자기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기 위해서라도 국정원 내부에서 그런 인간을 퇴출시키고 어떤 업무적인 어떤 제안을 두게끔 국정원 내에 자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외부의 권력자와 연관이 되어 있다면 자정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또 수사나 이런 걸 통해서 제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전 그건 믿어요.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검찰도 그리고 국정원도 경찰도 군대도 그 내부에서는 양심적이고 헌신적으로 권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틀림없이 있다. 더 많죠. 더 많다. 더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분탕질 치는 그 미꾸라지들 때문에 오히려 더 피보고 있다. 제가 사실은 그 대학원에 다닐 때 그때 이 요원들도 두 분인가 같이 대학원에 생활을 하셨어요. 왜냐면 거기 세기문화사라고 이렇게. 저기, 아니, 수첩에, 동문의 수첩에 세기문화사라고 적혀 있어서 네. 나중에 알았어. 근데 이분들 참 열심히 세상을 살았고, 또, 공부도 정말 열심히 했고, 그리고 자기 일에 대해서 자부심도 있었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을 사실 저는 좀 좋아했어요.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동생이 이렇게 얘기해도 돼? 아, 정말이에요. 정말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저한테 보여준 그런 모습은 정말 균형 잡힌 시각으로 국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인식들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아,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 우리 동기들이었어요. 대학원 동기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니? 우리들이 좀 제대로 된 나라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니? 솔직히. 양심 있는 그런 국정원 요원들 스스로의 양심에 걸맞게 자식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이런 억울한 그런 죽음들이 다시는 만들어지지 않게 정말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그런 국정원이 바로 서야만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민주주의로 진일보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거 한 번,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으로부터 30년, 40년, 50년 후에 당신은 역사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때 뭐 했어? 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답할 것입니까? 이런 거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네. 저는 파이팅을 한번 외치고 싶은데 뭘 위해서 파이팅을 할까? 저는 양심적이고 그리고 지금도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는 국정원 요원들을 위해서 파이팅 한번. 아, 이게 좀 짜내신다. 왜냐면, 우리가 특히나 지금 국정원을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많이 계신데, 그분들 보면 국정원 하면 전부 다 그냥 아주 그냥 머리에 뿔이 난 옛날에 우리 북한을 얘기할 때 묘사하던 것처럼 맨날 숨어가지고 뭐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 등쳐먹을 생각만 하는 이런 사람들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 그 옛날에 우리 아버지 잡아가는 거 보니까 등치 이만큼 크고 그러더라. 그런 사람 있겠지. 있더라. 근데 기본적으로는 성실한 국민입니다. 그리고 자부심을 갖고 충분히 그 여러 가지 특수 훈련들을 잘 거치면서 자기 분야에선 전문가가 돼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양심에 맞게 행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힘내시라고 잘못된 그런 명령에는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잘못된 명령은 거부합시다. 아, 그분들 댓글 달면 네? 안 돼요, 이제. Do you hear the people sing? 자, 하여튼 우리 모두가 힘냅시다. 예. 그분들까지 같이 힘내는 걸로 하고 국민들의 간절한 열망과 또 그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욕구를 좀 들어주시고요. 그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는 국정원 요원들이 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자, 같이 이쪽 손으로 예. 해서 같이 파이팅.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그리고 더불어서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야권도 좀 파이팅 하자. 아, 진짜 쪽팔려 죽겠어. 뭐냐? 할 얘기 한 시간이에요. 한 진짜 시간. 진짜 할 얘기 많았지만 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번 더. 자, 하나, 둘, 우리 모두 다. 모두 다. 모두 다.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이러고 끝내는 건 굉장히 어색해. 이런 연출들 좀 하지 마, 저.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